출시가 이제 두 달 정도밖에 남지 않은 삼성전자의 5세대 폴더블 폰 중 클램쉘 폴더블 스마트폰인 갤럭시 Z 플립 5의 변경 사항을 미리 살펴볼 수 있는 액세서리가 또다시 등장했습니다. 갤럭시 Z 플립 5의 커버 디스플레이에 사용되는 스크린 보호용 강화유리의 실물 사진이 공개되었습니다.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갤럭시 Z 플립 4의 보호용 액세서리와는 크기 자체도 갤럭시 Z 플립 5의 강화유리가 훨씬 크고 모양 자체도 완전히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는 1.97인치에서 3.4인치로 플립 5의 커버 디스플레이가 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현재 갤럭시 Z 플립 5에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는 새로운 커버 디스플레이는 전면 커버를 거의 꽉 채우는 크기를 가지면서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는 공간에 따라 디스플레이가 컷아웃된 모습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Z 플립 5는 오른쪽 하단에 세로로 배치되던 전자기 카메라와는 다르게 가로로 배치되며 디스플레이는 그 카메라 라인을 따라서 잘려있고, 카메라가 없는 공간에는 디스플레이가 좀 더 내려오면서 여유 공간을 주어 커버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할 수 있도록 UI가 배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그러한 커버 디스플레이의 모습이 이번 강화유리에서 그대로 나타납니다. 이번 강화유리를 보고 개인적으로 느끼는 점은 카메라가 없는 쪽에 디스플레이 여유 공간이 생각보다 작습니다. 커버 디스플레이를 컨트롤하는 버튼이 저 여유 공간 크기에 딱 맞게 배치된다면 조금은 터치하는데 불편할 수 있지도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과연 갤럭시 Z 플립 5의 커버 디스플레이는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될 수 있을지, 그리고 디스플레이 특유의 컷아웃으로 인한 여유 공간은 과연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될지도 궁금해집니다. 지난주에 배포된 워치OS 9.5 버전을 업데이트한 애플워치 사용자분들은 한 가지 주의하실 사항이 있습니다. 애플워치 레딧이나 맥노머스 포럼 커뮤니티를 통해서 워치OS 9.5 버전을 업데이트한 이후 여러 사용자들에게서 한 가지 공통된 불만 사항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워치OS 9.5 버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디스플레이의 녹조 현상입니다. 9.5 버전 이후 알림바를 내린다던가 하는 특정 UI에 진입 시 디스플레이에서 비정상적인 녹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평소에는 뒷배경이 블러 처리되면서 검색에 가까운 UI가 나타나야 하는데 9.5 버전 업데이트 이후로는 배경으로 초록색이 띄는 진한 색상이 나옵니다. OLED 디스플레이가 아닌 LCD 디스플레이에서 검은 배경을 나타낼 때와 비슷한 느낌입니다. 애플이 의도적으로 이러한 UI 효과를 넣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모든 애플워치 사용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문제는 아니라는 점과,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는 애플워치는 스탠다드 시리즈, 애플워치 8을 비롯한 애플워치 기본 시리즈에서 나타나며 파생형 모델이라 볼 수 있는 애플워치 SE와 애플워치 울트라에선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부 사용자들은 애플워치의 전원을 껐다가 켠 후 다시 돌아온 사용자들도 있고, 재부팅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사용자들도 보고되고 있습니다. 과거 아이폰 11 프로에서도 녹조 현상이 나타나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통해서 고친 사례가 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이번 문제가 해결되길 기대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갤럭시 Z 플립 5와 애플워치에 대해서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알비였습니다.